안녕하세요. 자, 오늘 13페이지 할 차례죠. 다음 주부터 이제 10시부터 딱 정확하게 시험 좀 더 빨리 할까요? 9시 반에? 힘들어요. 그럼 10시부터 15분 동안 시험 보니까 문제는 뭐 14문제일 수도 있고 15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에 종이 아깝게 또 하나 한 문제 때문에 종이 한 장 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한 13문제도 될 수 있고 문제수는 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점 정도 평균 올라가더라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점수 공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고통받더라도 점수 옛날 이명박 정부 때 그 교육정책이 다 공개해버리니까 경쟁을 시키니까 잔인한 방법이긴 하지만 점수는 올라가요. 그래서 다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점수 오늘 문제 중요한 것 두 문제밖에 없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심려치 마시고 처음에 헷갈리기 쉽고 처음에 중요한 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다음 주부터 계속 시험 보겠습니다. 자, 13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원칙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져와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했죠.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라고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 참고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줍니다. 자격증. 아직까지 세종특별자치시는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지방자치법상은 광역자치단체로 지금 인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 수준의 균형 유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책심의위원회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보시면 왼쪽 맨 위에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제가 이걸 편집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정책심의위원회로 바꿨는데 컬트를 F2 해가지고 이게 변형이 안 된 게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위원회를 뭐라고 고친다? 정책심의위원회. 여러분들도 오타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서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해서 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양가로 입은 응시자격입니다. 응시자격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피성년후견인도 피한정후견인도 교도소 복역 중인 자도 전부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학력 제한, 나이 제한, 국적 제한 없습니다. 다만 시험 못 보는 것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서브노트 13페이지 하고 있는데 시험 못 본 것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 동그라미 2번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시험 볼 수 없다. 그래서 밑에 5년짜리 10개 정리해놨습니다. 10개, 2개 더 있습니다. 5년짜리 2개 더 있는데 10번까지 있죠. 서브노트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면 수업 안 듣고 이것만 읽어봐도 합격하니까 약간은 여백의 미를 남겨두었어요. 좀 더 보충해야 완벽하게 되도록. 그 5년짜리가 지금 10개가 있죠. 13페이지 오늘 내드린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 뒤에를 넘겨서 보시면 뒤에 넘겨서 보시면 오른쪽에 오른쪽 표 동그라미 1번 2번에 보면 5년이라는 말 두 개 나와 있습니까? 뒤에 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한 열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즉 임대차 위원회 위원 요건입니다. 요거 두 개를 서브노트 13페이지 11번 12번에 나중에 실현 시간에 적어 넣으시라고요. 좀 더 보충하시라고요. 주택 임대차 위원회 위원 요건이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넘겨서 보시니까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5년 찾았어요? 동그라미 2번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 지금 공인중개사하고 변호사하고 동격이잖아요. 지금 조교수하고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요. 찾았죠? 두 개?
이 두 개를 13페이지 그 5년짜리 10가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11번, 12번 해서 적어 넣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5년짜리가 12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대여금지입니다. 양가로 3번. 자격증 양도, 등록증이나 자격증 모두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양수 대여 받아서도 아니됩니다. 빌려주어서도 아니되고 빌려서도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양도 대여한 사람이나 시험에 출제됐는데 양도 대여한 사람이나 양도 대여한 자, 그 다음에 양수 대여받은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 동일한 행정형벌 대상입니다. 동일한 행정형벌, 징역벌금은 똑같습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그러나 동일한 행정처분 대상이다 하면 X입니다.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등록취소가 되지만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도 등록증도 없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다릅니다. 행정형벌은 똑같습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판례가 있고요. 시험에도 출제되었습니다.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함을 세게 다니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 부동산 뉴스라는 것은 부동산 간판 이름입니다. 부동산 뱅크, 부동산 114 이런 거 있죠. 그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시험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업무를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옵니까? X입니까? 오죠? 선고는 받을 수 있다고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선고형은 그 범위 내에서 판사가 형량을 정하니까 가능하다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300만 원 벌금 선고받았어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해가지고. 즉 명함에다가 대표라는 명칭을 새겨 다니면 약식 기소돼가지고 벌금 3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자격증 없으면 남은 거 빌려해도 대표라는 명칭은 쓰면 안 됩니다. 대표, 대표자, 사장, 오너, 회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5년짜리 여러분들이 또 이게 책에 적어놔도 안 읽어보니까 5년짜리 한번 10개 읽어보겠습니다. 1번, 2번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나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이나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간. 그래서 시험 문제 내보겠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5년 동안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 없다. X죠? 시험만 못 본다고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시험 응시자격만 제한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서, 그 다음에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5번에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6번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그런데 5번에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인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그 다음에 6번에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은 5년 보존인데 중개사무소 행정처분대장은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 이렇게 고치십시오. 또는 시도이사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합니다. 5년 동안 지정한다면 X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요. 허가구역.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했죠. 자, 그 다음에 8번 상가금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할 수 있죠. 그러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있다. 중요하죠. 예를 들면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명신탁 약정을 위반한 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냥 이라고 돼 있죠.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수업 들으면서 적으느라고 완벽하게 해놓으면 수업도 안 듣고 그냥 수고노트만 보잖아요. 이게 이가 뭔지 모르게 헷갈리게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뒤에 적어놔요. 2억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작년까지 없었던 내용입니다. 작년 시험까지.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공제운영위원 요건이 될 수 있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 두 번째 페이지 아까 그 1번, 2번 5년 찾았던 거 옆에 보면은 어디 있나요? 5년이라는 말이 라번에 있죠. 라번 동그라미 4번에 라번에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 있죠. 찾았어요. 오늘 프린터 뒤에 페이지 가운데 중간 밑에 라 동그라미 4번에 라 목에 찾았죠? 자, 그래서 5년짜리 12개가 있고요. 6개월도 8개가 있네요. 6개월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 한번 다음에 나오면 또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나간 거는 꼭. 서브노트가 기본서보다 오히려 내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작지가 않고요. 이게 기본서에는 오히려 6개월 이게 다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있는 8개. 이것만 해도 어느 분이 서브노트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던데 서브노트가 오히려 기본서보다 작지도 않아요.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90% 이상은 적중합니다. 제 시험 수업만 다 들어도 70점은 보장해준다고 했죠. 다만 이달 말에 하는 특강도 토요일 하는 특강도 드려야 됩니다. 모든 강의라고 했습니다. 특강은 제외한다 이런 말 없어요. 모든 강의 다 들으면 70점은 보장해줍니다. 자, 14페이지 메뉴에 있는 표 이거 중요합니다. 그 표가 뭐냐면 왼쪽에는 시험 볼 수 없는 결격 사유 두 가지고요. 오른쪽에는 법제 10조 개업 공인회사 등의 결격 사유 12가지인데요. 즉 시험도 못 보고 중개 보존으로도 취직도 못하는 것 둘 다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즉 법제 6조? 6조. 6조인지 8조인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있고 결격사유라는 말이 두 개가 있다고 6조 같네요. 법제 6조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있고요. 법제 10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다고요. 두 군데 다 해당되는 것은 몇 개냐고 이게 공통적인 게 우리 교재 서브노트 14페이지 메뉴에 있는 표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둘 다 해당되는 게 몇 개냐고요. 둘 다 해당되는 것은 있어요. 없긴 왜 없어. 하나 있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고 3년 동안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제 결격사유에 가면은 다시 결격사유는 공부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라고 두 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3년짜리는 서브노트 162페이지를 보십시오. 162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게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16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결격사유는 무슨 결격사유라는 뜻이에요?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5번 동그라미 5번이 법 6조네요. 동그라미 5번이 법 6조고 동그라미 2번은 법제 10조입니다. 법제 10조 결격사유. 법제 10조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죠.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자격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해가지고 법 6조라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입니다. 두 군데 다 해당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자격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3년이 몇 개 있나요? 3년. 몇 번 적혀져 있어요? 서브노트에 15개 적혀져 있죠. 15개가 있습니다. 162페이지 서브노트 162페이지 3년짜리 15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오늘 3년짜리 나왔으니까 15개 다 한번 읽어보셔요. 쉬는 시간에 이거 공부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수업 끝나고 최소한
바로 다른 거 하고 이러면은 안 돼요. 이제 그 과목을 조금 하고 나서 다른 과목 하셔야 돼요, 공부를. 자, 다시 14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 14페이지 맨 위에 박스는 그것만 주의하시라고, 왼쪽에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두 가지, 오른쪽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인데 두 군데 다 해당되는 것은 오로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제 하나밖에 없다. 부정행위해도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있다. 그리고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3년 안이라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고, 등록 취소돼도. 다만 3년 지나기 전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을 뿐이죠. 자격 취득은 다 가능하다고, 아까 교도소에서도 가능하고 자격 취득은 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밑에 박스입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시험 방법입니다.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1, 2차 시험 모두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즉 지금 2차 시험은 원칙적으로 논문형인데 1, 2차를 같이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하죠. 그래서 지금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1, 2차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2차는 16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40문제 중에서. 그 여러분들도 1, 2차 같이 보니까 힘들다 이렇게 인터넷에 자꾸 올리면 분리될 것이고, 분리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내게 될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조용히 하고 있어요. 1, 2차 같은 날 봐야만 2차도 객관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 2차를 분리하는 과목은 모두 2차는 논문형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사법고시 시험이라든지 법무사 시험이라든지 다 주택관리사 시험도 심지어 직업상담사 시험도 마찬가지에 2차는 주관식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1, 2차를 따로 보면. 자, 그 다음에 절차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2차 시험을 실시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따라서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하면 2차는 채점해야 하네요. 합니다. 채점은. 하지만 효력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 2차 같이 동시에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올해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만 하고,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시간 귀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2차는 계속 수업 듣고 1차는 좀 더 예습 복습하면 돼요. 1차만 한다고 이틀만 하면 나머지 4일 동안 공부하면 되는데 안 돼요. 막상 1차만 하고 2차 포기해도, 물론 여기 계시는 분은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물귀신들이 옆에서 너 1차 몇 점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셔야 돼요. 같이 죽자고 꼭 묻는다고 너 1차 몇 점인데 이렇게 자꾸 물어요. 그럼 뭐 많이 나왔다고 하세요. 상관없어요. 지금 점수는, 지금 점수 제가 계속 공개할 텐데 한번 보세요. 그 점수가 영원히 그대로 가는지, 절대로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 다음 회 O, 다음 해 X,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즉 25회 합격하신 분은 26회 시험에 면제될 뿐이고 올해 합격하면 내년에 다음 해에 면제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시험 시기가 원칙은 매년 시행,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지만 예외적으로 당해 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거기 시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거 가로 안에 정책심의위원회로 바꾸셔야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결을 거친 후 당해 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해라고 하면 X고 다음 회라고 해야 오라고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서브노트 15페이지. 출제위원 및 시험 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4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 이제 참고로 보시면서 하면 되겠죠.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오늘 프린트 앞에 페이지 보세요. 메뉴에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고요, 공제운영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둔다라고 돼 있죠. 다음 주 문제는 이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음 중 맞는 것은 해가지고 프린트 보면 풀 수 있도록 다 틀리게 출제해 보겠습니다. 꼭 보시라고 프린트 이거 비교해서 세 개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항상. 자, 그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인데 다음 주에 제외 이렇게 내보겠습니다. 제외하면 X라고 포함해서 7인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거기 우리 프린트 위원장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말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 위원 숫자 보시면 거기에 우리 프린트 보시면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죠. 19명 이내인데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죠. 세 개 헷갈리잖아요.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원장 위원은 누가 위촉의 위원은 프린트 우리 서브노트 15페이지 보니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보면 중간에 위원 임명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돼 있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예요? 법무부 차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원장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누가 위촉하는지 안 적어놨는데요. 그 이유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히 누가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비워놓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모두 다 2년인데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하면 X입니다. 다음 주에 문제 여기에 대해서 낸다고요. 누구는 제외한다? 공무원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공무원하고 협회 회장은 제외됩니다. 자, 왜 지금 그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 임명을 누가 하는지 안 적어놨냐 하면은 회장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또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위원을 임명하는 게. 그래서 공무원과 회장은 임기가 2년이 아니라고 회장은 회장하는 동안 당연직 위원입니다.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시 서브노트 15페이지를 보면 위원이 되는 사람 누구냐 보면은 1번에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우리 프린트 오늘 내드린 그 두 번째 페이지 넘겨서 보십시오. 두 번째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왼쪽에 맨 위에 1번에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인데 그 중간에 보면 공제운영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이렇게 돼 있고 직급은 없죠. 4급이라는 말이 그걸 주의하시라고요. 4급 서기관인데 직급이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그 가운데 공제운영위원은 제가 누가 위촉하는지 안 적어놨다고 했잖아요. 안 적어놓은 이유가 네 가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한 명이 위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 회장이 위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적을 수가 없다고요. 딱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죠.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까 비워놨잖아. 앞에 누가 위원을 위촉하는지. 자, 그럼 다시 서브노트 15페이지를 와가지고 거기에 아까 국토교통부 4급 받고요. 4급 줄치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어렵게 내버리면 조교수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어렵죠. 이런 거 문제 내면은 올해는 어렵게 냅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부교수를 조교수로 바꿔버리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어렵게 낸다는 전제하에서 올해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변호사 또는 공인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번에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번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이 되겠죠. 6번 소비자 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번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번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위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해보니까 임기 2년인데 2호부터 8호까지는 2년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1호는 임기가 없다는 이야기죠. 1호가 누구예요? 1번이 공무원이잖아. 4급 이상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임기가 따로 정해진 게 없다. 그 다음에 리얼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미음에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7일 전까지 오늘 내드린 프린트 앞에 페이지 와서 보십시오. 앞에 페이지 와서 보니까 통보해가지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 예외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해가지고 있죠. 정책심의위원회는. 근데 공제운영위원회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언제까지 통보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심의 의결사항 하기 전에 7일이 있는데 숫자 7일도 몇 번 나올까요? 숫자 7이 여러 군데 있어요. 맨 뒤에 한번 볼까요? 164페이지. 몇 가지가 있어요? 7일이 14개 있네요. 14개 14번 밑줄 치나요? 좀 서브노트 찾아봤으면 찾아본 거 밑줄 좀 치나요? 너무 깨끗하면 낫으니까. 14번에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14개입니다. 시험에 작년에도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뭐가 출제됐냐면 작년에는 거기 10번 전속 중개시 정보 공개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 공개해야 되죠. 정보망 또는 일반 일간신문인데 또는 대신에 정보망과 일간신문 해가지고 X였습니다. 미시 아니고 또는이라고 실제 시험에 그렇게 치사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충 알면 대충 다 틀립니다. 뭐가 힘들어요? 저는 찾기 눈 빠진 줄 알았어요. 이게 14개 찾으려고 해보세요. 어디 있는지 다 헤매고 다니면서 찾아야 되는데 다 찾아주는 것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찾지도 말아요. 그러면 찾을 자유도 없어요. 다 찾아놨잖아요. 공부하기 쉽게. 뭐가 어렵냐고. 찾아놓은 거 오늘 7일도 읽어보고 3년도 읽어보고 자꾸 볼 때마다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크게 사고력을 요하지 않고 듣고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돼요. 고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고통이 없으면 안 돼요. 고통이 있어야만 기쁨이 있다고요. 애기 낳는 거하고 똑같아. 고통이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나중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된다고요. 요즘 산부인과 가면 애기 낳을 때 막 여자가 남편 욕하고 그런데 이름 부르고 막 욕하고 그러다가 또 애 놓고 나면 금방 잊어먹고 또 임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서브노트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심의결상 암기를 꼭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지선다용을 4개니까 낼 수는 있겠죠. 내더라도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공인계사의 시험 등 공인계사 자격에 관한 사항, 리언의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디귿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리얼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간사 맨 밑에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는데 간사는 두어야 합니다.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또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위원장이 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했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16번 재척, 기피, 회피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모든 다른 법에도 다 있습니다. 재척, 기피, 회피인데, 자 기억해 보면 이거 올해 신설됐습니다. 작년까지 없던 내용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재척된다, 재척 배제된다 이 뜻입니다. 1번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 3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처분,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번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재척된다, 배제된다.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도 이게 재척, 기피, 배제, 재척 사유가 다 있어요. 판사들도 자기 친인척들은 판결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공정한 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제되어야 되고, 위원회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회에게 공정한 심의를 의결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기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내 친구인데 도저히 내가 심의 안면 받쳐가지 못하겠다, 나는 빠지겠다,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위원 본인이 기억 즉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데 모르고 아무도 재척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나는 이 기피 사유에 해당, 재척 사유에 해당되니까 참석할 수 없다 하고 회피를 해야 됩니다. 5번에 보면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위원장이 정한다 대신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X가 되겠습니다. 6번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해야 한다. X죠.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인 경우는 심의위원회 예산에서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가 5번 시험의 출제 채점인데 출제위원 임명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죠. 출제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위촉하고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장관이 한다고 했죠. 장관이. 간사를 차관 위원장이 하고요. 조금 전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출제위원의 의무입니다.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출제위원은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장관,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되고, 통보되고 나면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부정행위를 해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다. 전부 5년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7페이지입니다. 시험 실시입니다.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하고요.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및 대신에 또는 관보에 고시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응시 수료 반환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에 과오나반은 과오나반 금액을 전부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전부 다 돌려주는데, 디귿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더라도 다 돌려주고요. 리얼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60%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리얼이 정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납입한 수수료 50%를 돌려준다. 원서 접수를 8월 달에 합니다. 8월 1일은 아닌데 그냥 편의상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다고 보면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해도 다 돌려준다. 그러나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의 60% 돌려주고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7일, 10일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10일이 뭐 여러 군데 10일을 몇 군데 적어놨는데요. 맨 마지막 165페이지 볼까요? 165페이지 11 어디에 있나요? 그 11이 몇 번 있어요? 12개가 있죠? 12개가 있는데 동그라미 10번 밑줄 치십시오. 동그라미 10번 찾았어요? 동그라미 10번이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50% 돌려준다 이 말이죠. 오늘 읽어볼 거 많네. 10일도 다 읽어보고 7일도 다 읽어보고 3년도 다 읽어보고 나올 때마다 자꾸 읽어보셔야 돼. 공부 조금 하고 다른 거 하시라고 읽어볼 거. 이거 뭐 읽어보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자, 합격자 결정입니다. 다시 17페이지로 와가지고요. 합격자 결정은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2차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2차도 원칙은 절대평가, 1차하고 똑같습니다. 예외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15,000명만 선발한다 하면 60점 이상이 2만 명 나와도 5,000명 불합격이죠. 지금 박스 안에 보고 있습니다. 서브노트 17페이지 맨 마지막 박스 보니까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입니다. 올해 최소한 15,000명은 선발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다면 60점 이상이 2만 명이 나왔어요. 2만 명 모두 다 합격입니까? 5천 명은 불합격입니까?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했다면 최소 선발 비율 그게 또는 인원 서브노트 지금 박스 맨 마지막에 올해는 최소 15,000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했는데 60점 이상이 2만 명 나왔다고요. 2만 명 모두 합격입니까? 5천 명 불합격입니까? 모두 합격이죠. 최소만 정하고 있지 최대는 안 정했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절대평가입니다. 시험 공고할 때 아무런 공고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상대평가 하려면 미리 예정 공고할 때부터 미리 몇 년 전부터 한 최소한 1년 전에 이야기합니다. 내년부터는 몇 명 뽑겠다 이렇게 아무 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서브노트 17페이지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인데 자격증 교부는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는 말이고 동그라미 2번은 분실 등을 했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는데 재발급 받으려면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는 내야 됩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만 중개보수라고 바뀌었고 나머지는 아직도 수수료라고 써요. 그래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서브노트 18페이지 30, 1월, 60일, 2월 비교해놨네요. 어떤 분 막 흥분해가지고 열받으니까 공부하니까 막 저한테 폭발하더라고요. 30이라고 1월하고 뭐가 다른데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만든 사람은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두고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입법을 한 사람은. 그러나 출제인이 볼 때는 출제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 갖다 넣어버리면 왜냐하면 또 논란이 대상이 되게 출제하면 따지는 사람 많잖아요. 애매하게 출제하면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법조문에 있으니까 내더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틀린 1월은 28일, 29일, 30일, 31일 다양하죠. 그래서 법제처에서 법 만들 때는 제발 1월, 2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30일, 60일, 90일로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위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1월, 2월, 3월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 3월도 90일도 있었지만 좀 전에 시험 확정 공고 90일이죠. 3월도 많잖아요. 3개월이 또 한 10개 넘거든요. 자, 그래서 30일하고 1월 시험에 다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18페이지 서브노트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교부는 30일 이내죠. 맨 위에 또 30만 적어놓고 31일이 없으니까 일자 없다고 오타입니까 묻던데 오타가 아니고요. 동그라미 9번에 보니까 31이 아니고 30mm잖아요. 그래서 31일이라고 적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 30이에요. 숫자 30. 동그라미 9번도 30mm 대신에 40mm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출제됐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출제 안 됐으면 안 적을 텐데.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서 교부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불법 전매 포상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고요. 공인계사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고요. 국토법에서도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 신고 30일 이내에, 그 다음에 국토법에서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은 30일 이내입니다. 동그라미 4번 밑줄 치시고요. 그런데 그 1월에 보면 동그라미 4번 토지거래 허가 이의신청 30일, 매수청구 30일, 6번 토지거래 선매협의 완료기한 30일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6번하고 동그라미 왼쪽에 동그라미 4번을 비교해보시면 밑줄 치시라고. 1월 6번 밑줄 치시고 30일 4번 밑줄 치십시오. 그럼 6번하고 4번을 비교해보면 입법의 불비입니다. 즉 31일까지 있는 달에는 아직 선매협의 완료도 하기 전에 조서를 제출해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요. 입법의 불비입니다. 법이 잘못됐다고요. 잘못 악법도 법이라고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말해야 되겠죠. 공법에서 했죠. 선매 협의 완료. 선매라는 거는 공법이 나오죠. 틀렸어요 공법하고. 맞아요.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맨날 공법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공법이나 세법 같은 거는 혹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무조건 말씀하세요. 그런 게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다시 30일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 묘지 설치 신고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요. 7번에 지정 요건에 보면 개업 공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일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이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숫자 시험에 출제됐거든요. 8번 그 다음에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9번 등록인장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또 더 발견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30이라는 숫자가 우리 법령에 나올 만한 거 있으면. 1월 보겠습니다. 자격증 교부 1월 이내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이 하죠.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아까 토지거래 했고요. 7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임대인인 경우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안하면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게 공부하려면 어려워. 이걸 보고 이 번호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면 또 그 법을 가서 찾아봐야 된다고요. 그냥 아이고 다음에 하지 넘겨버리면 다음에는 또 다음에 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해결해야 된다고요. 궁금한 걸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 남이 무슨 관계인지 이런 거에 호기심 없고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8번 주택임차권 승계 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혼 관계죠. 사실혼 관계.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는 사실혼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사실혼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법을 많이 해가지고 나이 많아가지고 재혼한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버지 지금 미쳤어요.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 결혼하는 게 아니고 사실혼 할 거다 이러면 아 그럼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사실혼은 왜 상속이 안 되니까. 그 여러분들은 사실혼 해가지고 빨리 배우자한테 넘겨주면 돼. 상속하기 전에 다 줘버리면 되죠. 증여하면 되잖아요. 자식보다는 배우자가 나아요. 자식한테 돈 다 줬다가는 굶어 죽고 안 주면 맞아 죽고 피곤해. 자식 돈 있으면. 자, 그래서 임차권은 사실혼 관계 있는 자에게 둘이만 살다 죽으면 상속이 되는데 다만 2년 동안 살기로 해놓고 임차인 죽었어요. 남편이 사실혼 관계 있는 남편이. 그러면 부인이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도 남은 1년 더 산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편이 죽고 매일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서 여보 같이 가자 저승에 혼자 가기 심심하다 하고 와서 목 조르고 이러면 무서워서
못 살죠. 그래서 주인한테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방 빼야 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고요.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60일 2월 시험에 다 출제됐던 숫자입니다. 이거 그냥 전혀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요즘은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옛날에는 60일 대신에 30일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데요. 요즘 경량은 숫자는 그대로 두고 계약일 대신에 잔금일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요.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잔금일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이런 게 아니고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이번에 외국인 토지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벌칙까지 다 기억해야 됩니다. 3번 4번은 잔금일로부터 60일입니다. 소유권 이전된 게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전분의 20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죠. 즉 4%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세법에서 취득세 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이의신청 6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목변경 신청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2월 임원 결격사유 해소기간 2월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절대적 취소죠. 임원이 아닌 일반 고용인들 2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매수신청대리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2개월입니다. 3번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매수신청대리가 아니고 중개업과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얼마예요? 그렇죠? 3개월이죠. 그래서 3개월 서브노트 166페이지 펴보세요. 16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5번 밑줄 치십시오. 166 3개월이 몇 개 있어요?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한 개 더 있어요. 10번이 그 시험에 출제됐어요. 10번이 우리 중개실무에 출제됐다고요. 3개월 이상 해외 출장 중이면 국외 여행 중이면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3개월 우리 중개실무에 나왔다고요. 농지법인데 10가지입니다. 3개월 다 찾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봐야 돼요. 오늘 읽어볼 거 많네요. 7일 10일 3개월 3년 다 읽어봐야 되죠. 아, 저는 다 쓰기도 했는데 읽어보는 게 뭐가 힘들어요. 더 열심히 하려면 다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시간 없으니까 읽으라도 보시라고. 몇 번에 있다고요? 5번. 5번 밑줄 치시라고. 5번 중개업과 관련된 공제사업 운영 실적은 3개월 이내에 공시하고요. 그 밑에 화살표에 보니까 매수신청 대리 관련 공제사업 운영 실적은 2개월이라고 돼 있죠. 시험에 이걸 출제위원이 이런 걸 발견했다면 출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죠. 출제위원 저를 들어가면 아주 어렵게 내줄 수 있는데 사실 출제하는 교수들은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들어온다. 거기 들어와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찾아, 책 보고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 서브노트는 출제하러 갈 때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안 가져간다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출제하는 교수들한테 안 가져간대요. 가져가면 좋을 텐데. 시중에 나와있는 책들은 하나도 안 가져간대요. 그 학원에서 쓰고 있는 책은. 그럼 특정 출판사 책 가져가면 그 출판사만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책은 한 150권 정도 있대요. 참고할 수 있는 책은. 법조문 다 줘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다시 와가지고 동그라미 4번 국토법상 포상금 지급기한은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고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지급기한은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지금 세 번째 벌써 이야기하네요. 왜냐면 30일도 나오고 2월도 나오고 1월도 다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장소 등을 통지해야 된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작년에는 이거 7일 전까지 통지했거든요. 작년에 바뀌었어요.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좀 전에 정책심의위원회 회의하려면 7일 전까지 통지죠. 다 똑같으면 좋은데 여기는 또 2개월 전까지 통지라고요. 아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까지 통지고
시험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8페이지 제3장 중개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